안녕하세요. 성현농 부부입니다. 네. 이제 오늘 배추 2차 추비 넣으려고 합니다. 아이고. 네, 2차 추비 넣으려고 하고, 원래 비 예보가 이렇게 온다고는 안 했는데, 아침부터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. 그래서, 곧 줄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, 지금은 좀 비가 약하게 오고 있어서, 비료를 주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제가 영상에서 짧게 얘기한 것처럼, 질소, 인산, 가리, 고토, 붕소, 거기다 칼슘 유황까지 들어있는 이 비료를 주려고 합니다. 슈퍼원의 S. 지금 여기에 질소, 인산, 가리, 고토, 붕소 다 너무 중요한데, 제가 칼슘 유황 섞인, 칼슘 유황 섞인 비료를 주는 이유는 작년에 배추와 배추에 유황과 가리가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.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유황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도 유황 섞인 걸 주려고 합니다. 아이고. 네. 그래서 저는 이걸 오늘 이거 슈퍼원에 넣어줄 거고, 1차 추비 때는 한 포기에 한 번씩 넣는다는 생각으로 줬다면, 2차 추비 때는 세 포기에서 네 포기에 한 번씩 찔러 넣는다는 생각으로 과하지 않게 조금씩 넣어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1차 추비 때는 거의 20포가 들어왔어요, 요소비료가. 근데 지금은 한 8포나 10포면은 충분히 다 넣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그 정도만 구매했고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2차 추비는 배추 3포기 사이에 한번 찔러넣고 있습니다. 3포기 사이에 한번 찔러넣고 있고, 좀 과하지 않게 그냥 짧게 넣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이렇게 2차 추비 넣을 때는 이파리가 커가지고 조금 잘못하다가는 비료가 배추 포기 그 가운데 쪽으로, 중앙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근데 만약에 비료 알맹이가 배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이렇게 운이 나쁘면은 그 비료기 때문에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히 넣어 주셔야 됩니다. 얘네들은 베타 후레쉬 품종인데, 얘네들은 워낙에 그 배추 성장 속도가 느려서 그나마 2차 추비 주는데 조금 편안합니다. 이파리가 많이 넓게 안 퍼져 있어서. 지금 넣고 있는 이 줄이 베타 후레쉬 종자고, 이 바로 옆에부터가 다 긴장 베타거든요. 이 성장의 크기 느껴지시나요? 베타 후레쉬는 아직까지 이 정도, 같은 시기에 심었는데도 이 정도 성장이고, 긴장 베타 애들은 뭐 거의 속이 막 사기 시작했어요. 예. 거진 뭐 한 2주 있으면은 속이 알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성장 차이가 있고, 절임 배추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 베타 후레쉬나 긴장 베타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일반 배추를 되게 맛있게 드시진 못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얘네가 진짜 맛이 좋거든요. 얘네 이 배추로 김장을 하면은 지금 이 가을철에 심는 김장배추 자체가 거진 단맛이 다 나긴 하지만, 이 베타후레쉬 김장베타 얘네들은 단맛이 더 나요. 단맛이 더 나고, 그리고 그냥 딱 씹어보면은 조직이 더 단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아주 쉽게. 네, 그래서 그런지 얘네들은 일반 배추보다는 성장이 조금 느려요. 근데 그 중에서도 긴장베타는 조금 포기가 빨리 차는데, 이 베타후레쉬 애들이 성장이 굉장히 느립니다. 일반 긴장배추보다 조금 더 일찍 심는 게 키우는 데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이 긴장베타와 베타후레쉬 품종을 가장 먼저 심었어요. 아유, 되다.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는 잘 안 느껴지겠지만, 비가 계속 오전에는 엄청 쏟아지다가 지금은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어서 일하기가 더 힘드네요. 비가 보슬보슬 내려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비료를 넣고 있는데, 비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료 넣는 거는 비가 그치고 넣어야 될 것 같고,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
그 추가 혹시나 무르지는 않을까, 아니면 뭐 비 오고 나서 너무 추워져가지고 얘네가 또 이렇게 성장이 멈추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.